간문식 도크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. 이 건물은 1차적으로 1918년에 완공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건물을 짓고 시설을 보수하면서 1920년대, 30년대까지 계속 건물을 새로 짓게 됩니다. 일단 완공해서 오픈한 건 1918년이고요. 이 사진은 1934년경에 그려진 것입니다. 보시게 되면 이쪽을 통해 가지고 문이 열리면 선박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또 물을 채워서 수평을 맞추고 또 문을 또 열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간문을 이용을 했었습니다. 당시 건설될 때는 동양 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우측을 보시게 되면 여기 세관 건물이 되고요. 지금 보시는 창고 건물이 요 건물이 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건물이 요 건물이 지금 박물관을 쓰고 있는 그 창고 건물입니다. 예, 보시는 이 금고는 세관에서 직접 그 사용을 했던 금고입니다. 일제강점기 때 제작이 됐던 것 같고 언제부터 이걸 사용된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6.25 때까지도 이게 남아있었고 우리 세관에서 역사를 상당히 좀 대표하는 유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네, 이 화강석의 세관 용지석은 1911년 때 그 매립이 완공됐던 지금 올림포스 호텔 바로 아래 쪽에 묻혀있던 돌입니다. 그것을 건축물을 좀 지으려고 땅을 파다가 이게 발견됐습니다. 그래서 당초에는 이걸 개인이 이제 보관하고 했던 것을 나중에 세관 용지라는 거를 알고 본인이 이제 직접 또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우리 쪽에서 기증을 받아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. 네, 지금 보신 지도는 대한제국 중반쯤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세관 관할 지도입니다. 이 지도를 통해서 인천 세관이 담당했던 구역, 즉 강화도 부근에서 남도까지,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함경도까지 굉장히 넓은 영역에 걸쳐서 인천 세관이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지도가 되겠습니다. 네, 좌측에 보이는 이 문서는 그 인천 항만 세관 책임자 임명장이 됩니다. 우리나라가 광복이 1945년 8월 됐습니다만 곧 그 미 군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미군의 또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 미군들은 직접 그 통제를 했지만 우리 조선인들 중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 임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인천 항에 대해서 별도로 조수일이라는 분을 임명을 했다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. 이분은 인천 항, 그 다음에 인천 세관, 또 인천 등대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갖고 있다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. 이것을 임명했던 사람은 해사부장이었던 카스텐 소룡이 됩니다. 이 문서가 주는 의의는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해관의 책임자가 됐다는 데 있습니다. 지금까지 1883년 이후로 조선인이 해관의 책임을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아마 최초의 사례로 이렇게 의의를 가지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다음에 그 우측에 있는 게 이제 군정청의 법령 제76호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세관 행정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네 개 조문에서 나옵니다. 그래서 요걸로 해서 38도선 이남에 대한 세관의 행정 권한 자체가 미군한테 있다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. 예, 그 다음에 1948년 8월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 재헌의회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관세법을 이제 기초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완성작이 관세법 초안이 됩니다. 예, 그래서 1949년에 나왔고요. 총 750개 품목에 1700개 세번으로 해서 구성이 된 관세율표가 나옵니다.
예, 세 개의 깃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보시게 된 이 깃발은 대한제국 시대 때 만들어진 깃발입니다. 한문의 문자, 관문의 문자를 형상화한 이미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1952년 6.25 전쟁이 한참이 된 당시 세관이 이 깃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. 이것도 세관의 관자를 형상화한 것이고 바다를 상징하는 반 모양과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 깃발은 관세청이 1970년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에 만든 깃발입니다. 요 밑에 단 모양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. 하늘과 땅 그리고 관세 국경을 감시한다는 독수리 문양입니다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궁화 잎과 태극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. 6.25 전쟁으로 인해서 아까 건물이 모두 소실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. 그 건물이 없어진 다음 임시로 세관 건물을 사용을 하다가 1959년에 미군의 도움을 받고 예산 5,600만 원을 들여서 건물 2층에 콘크리트 건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. 바깥에서 보이는 외형처럼 대리석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창틀도 굉장히 튼튼하고 그 다음에 타일이 밖에 외부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 건물이었습니다. 2층으로 당은 처음에는 지었지만 이것이 수용 공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1층을 증축한 건물이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. 그러나 이 건물 가지고도 팽창하는 그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던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1980년대 세관을 이전하는 그 계획을 세웠고 마침내 1992년에 이 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. 예. 자, 어떠셨습니까? 둘러보신 소감이 궁금합니다. 이 사항 이외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현장에 직접 오셔서 체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인천항은 현재 세계 국제항입니다.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였던 적이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인천항은 더욱더 발전이 되리라 믿고요. 이 과정에서 인천항이 이렇게 최대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세관이 이 자리에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을 세관에서 피땀을 흘려 수진함으로써 이렇게 성장이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많은 세관에 대한 지원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